안녕하세요. 우리강산 야생아입니다. 우리강산 야생아는 야생아 모종부터 정원 디자인까지 하는 곳이랍니다. 8월달 정원 관리하는 법 제가 아는 만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긴 장마가 끝나고 8월에는 이제 뜨거운 여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 야생화 꽃님들 알고 계신 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서 우리 강산이 알고 있는 정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년 중에 가장 무더운 8월입니다. 8월에는 7월이 넘어가면서 8월에 시작할 때가 가장 정원 관리하기가 어려우면서 쉽고 쉬우면서도 어렵답니다. 장마 기간 동안 비가 굉장히 많이, 올해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비가 왔지요.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배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수가 안된 상태에서 갑자기 강한 햇빛을 내리쬐면 뿌리가 배수가 안 됐기 때문에 썩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화분에 심어놓은 식물들은 괜찮습니다. 꽃들은 괜찮은데요. 화이트 핑크 셀릭스입니다. 화이트 핑크 셀릭스는 굉장히 물을 좋아하지만 예를 들자면 물을 좋아하지 않은 나무인데 여기가 물이 고였다. 그러면 예를 들면 배수가 잘 되지 않는다. 그러면 강한 햇빛을 내리쬐면서 얘네들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가 잘 되게끔 첫 번째 해줘야 될게 8월의 정원 관리랍니다. 정원 관리 보시면 이제 뜨거운 여름이 시작되면서 예를 들면 장미 같은 경우 땅이 이렇게 그대로 보이거나 그랬을 때는 얘네들이 굉장히 더위를 탄답니다. 그래서 밤에는 기온을 내려주기 위해서도 덮어주기도 하지만 이렇게 바크를 깔아주거나 여기 정의를 올려주거나 음지식물이 이런 밑으로 심어져 있은 키 낮은 음지식물이 심어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뜨거운 여름에는 강한 햇빛을 밤에 내리쬐기 때문에 온도를 일시적으로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오후 정도 되면 물을 한 번씩 뿌려주는 것이 굉장히 좋답니다. 이렇게 깔아주시는 게 좋아요. 깔아주시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크도 있고요. 이렇게 집 같은 거나 이런 걸로 깔아주셔야 되고, 없으신 분들은 집에 있으시면 종이, 신문 같은 걸로 깔아줘도 더, 정원에 꽃들은 더 시원하다고 느낀답니다. 판파스 그라스 같은 경우는 밑에다가 뭐를 안 깔아줘도 관계가 없어요. 물만 많이 주면 됩니다. 판파스 그라스 꽃대가 정말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박스를 깔아주었어요. 박스를 깔아주었고요. 비 오기 전에 미리 깔았답니다. 풀도 작기도 하지만 마크를 깔아줬고, 이렇게 저는 수국, 가지치기하고 남은 잎들을 장미 밑으로 이렇게 깔아주었어요.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7월 한달 동안은 정원에 있는 꽃, 정원수, 이런 다 식물들이 급성장을 하는 거고, 폭풍성장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할 정도로 1년 중에 가장 성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고온 다습이 끝나고, 이제 더운 날만 시작돼요. 그랬을 때는 일시적으로 대부분의 식물들이 성장을 멈춥니다. 일시 멈춘다고 보시면 돼요. 또 잘못 들으시고 완전히 성장을 멈춘다 하더라. 잘못됐어. 우리 강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 성장을 멈춥니다. 우리도 사람도 보면 크다가 잠깐 멈췄다가 또 크다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일시적으로 멈춥니다. 근데 이때 일시적으로 멈춰 있을 때 영양제, 복합피로 추비를 주시면 안 돼요. 이땐 정말 안 돼요. 8월 달에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정원 갖고 오시는데 이때는 추비를 주시면 안 된답니다. 그러면 어떤 거는 추비를 줘야 되느냐? 추비 줄또 식물도 있어요. 이제 막 심었어요. 꽃 모종이에요. 이제 성장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친구들,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심고, 어린 머장 같은 경우는 심고, 10일이나 15일 있다가 추비를 주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이 봄에 심었던 식물들은 주시면 영양을 토한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때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장은 8월 한 달은 대부분 일시 멈춘다고 생각하시고, 8월에 가장 주의해야 될 점, 영양제를 주지 않는 것이 좋다. 꼭 영양제를 하신 분들은 주시고, 물을 흠뻑, 정말로 흠뻑 주셔야 된답니다. 그러지 않으면 독이 됩니다. 네, 8월에 비료를 주거나 영양제를 주면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타버려요. 타버려. 탄다고 표현이 맞을 건데, 정확하니. 그래서 가급적이면 성장이 잠시 멈춰 있기 때문에 영양제를 준다고 해서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강산 야생화 꽃님들, 오늘도 유익한 정보 되셨을까요? 야생화 꽃님들과 함께 늘 정보를 공유하면서 함께 성장하려고 합니다. 행복한 발걸음 되세요. 감사합니다.